각 클래스마다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로케이션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명, 시, 군구, 나머지 주소들, 최근 수정 날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 하나를 생성할 때 이것들을 한 번에 주입을 해줄 수 있다면 코드를 관리하는 데 편리할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 이름, 시, 문구, 나머지 주소를 받아서 생성한 로케이션에 값들을 주입을 해주고, 요 last modified 데이트는 로컬리 타임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가한 날짜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변수를 받을 필요 없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값이 입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로직까지 추가를 완료했습니다. 필름드는 로케이션과 아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장소를 생성할 때그 장소를 이렇게 지정해주는 부분이 이 로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과 각각의 속성명, 컬럼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도메인 부분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매칭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작성 완료했고, 이제는 리포지토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포지토리의 역할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MySQL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혹은 SQL 쿼리문을 날려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로직이 바로 이 리포지토리에 작성되는 겁니다. 스프링 빈에 등록이 될수 있도록 리포지토리 애노테이션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관련 워닝이 나지 않게 체크를 해준 다음 이와 같은 로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값에 붙여넣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불이 나오는 부분은 컨트롤 스페이스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들지 않았던 부분인 아트서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트서치는 저희가 작품을 탐색을 할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작품을 탐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품명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아트서치의 작품 스트링으로 해당되는 아트네임을 넣어주시면 되고, 장르로 검색을 하고 싶다면 장르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배우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면 배우를 기준으로 해주면 됩니다.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트서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작품명 스트링과 작품 장르를 기준으로 작품을 검색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난 배우로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부분은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찾고자 하는 부분을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기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퍼스턴스 컨텍스트는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관리하는 매니저인 엔티티 매니저로 em.persist를 하면 저장이 되고 em.find를 하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받아서 맥이벤트로 받아서 그대로 저장하는 부분이 존재할 거고 혹은 찾는 로직에서는 작품을 저장했으면 이제 찾아보기도 해야 되니까 찾는 로직에서는 키값인 id를 받아서 그 id를 기준으로 클래스명을 명시하고 찾게 됩니다. 요 id로 찾는 부분이 바로 함수 종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id, 프라이머리 키가 기준이 돼서 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find all art를 보면은 모든 아트를, 모든 작품을 찾을 거기 때문에 리스트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작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한 번에 찾는 이런 로직은 이렇게 SQL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값을 가져올 때 그 값에 해당되는 테이블 명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품 아트를 A라고 지정한 것 치고 그 아트로부터 셀렉트 선택하겠다. 모든 아트들을 선택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를 getResultList로 받아서 return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작품명과 장르를 기반으로 찾아내는 로직입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기준이었던 아트 네임과 장르가 담겨있는 이 아트 서치를 맥이벤트로 받아서 다음과 같은 JPQL문을 작성하고 컨디션을 true로 만들어준 다음 찾고자 하는 부분의 장르를 가져왔는데 그 장르의 값이 null이 아니면 그러니까 장르 값이 있으면 그리고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장르를 가져왔는데 그 장르의 또 이름을 가져온 게 hex text 있다면 그러니까 장르 값이 있다면 이 부분을 실행합니다. 왜냐면 컨디션이 true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컨디션을 닫아주고 어떤 조건을 추가할 거냐면 작품의 장르 이름과 실제 장르 이름이 같은 부분을 조건으로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르가 있다면 그 장르를 가져오겠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져오는 부분은 아니고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트링 부분이 다 쿼리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품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찾고자 하는 작품 get art name이 있는 경우 조건을 추가한다고 돼 있고 그 조건은 작품의 이름이 맥이벤트로 들어온 art name과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쿼리가 작성이 됐다면 create query로 해가지고 쿼리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장르 찾고자 하는 부분에 장르를 가져왔을 때 그 장르 값이 있고 그리고 장르의 이름이 존재한다면 아까 작성했던 쿼리의 파라미터로 장르 네임으로 설정을 해라. 그리고 아트 네임을 요 %%는 관련된 값이 포함된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지점 이게 아트네임 작품명을 가져와라 그런 작품명이 있다면 그걸 아트네임으로 파라미터를 지정하겠다 그렇게 한 쿼리를 받아내주면 됩니다 저희가 리포지토리 작성을 완료했으니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리포지토리에 입접했던 로직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는 부분. 따라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고 서비스 계층이고 트랜잭션 알리드 올림 읽기 전용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사용할 때 자동으로 생성자 주입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요. 지금 빨간불이 나오는데 얘는 임포트를 해주십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아직 장르 리포지토리를 만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페이징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페이징 기능을 작성을 해볼 건데 이 페이징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게시글을 1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페이징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는 한 화면에 1000개의 게시글이 나올 때 이렇게 되면은 스크롤을 끝없이 내려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10개의 컨텐츠만을 표시하겠다 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페이징 기능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에서도 지도에 이제 표시되는 장소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장소에 관한 정보들이 한 번에 한 페이지에 한 화면에 표시되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트 리포지토리로 돌아가서 페이징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페이징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서치 찾고자 하는 4개 변수 저희가 이 URL 파라미터로 이 아트 서치를 넘겨받을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작품을 탐색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 기능에 담겨있는 페이지 업 넣었고 자 이번에는 위에는 JPA, JPQL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사용법을 위해서 크라이테리아 빌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크라이테리아 빌더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 쿼리를 생성을 할 건데 아트 클래스에 대한 쿼리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명시한 거고 그래서 이 아트 클래스로부터 쿼리 기능이 시작되게 됩니다 predicate 추가해주고 필터링 조건을 추가할 건데요 찾고자 하는 아트 서치에 장르 이름이 있는 경우 아까 이 위에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할 건데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면 equal, 같게 하는 부분을 추가할 거다. 뭐냐면, 작품의 장르를 가져왔는데, 그 장르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그 이름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의 장르 이름과 같다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장르 이름과 찾고자 하는 URL 파라미터로 넘어온 장르 이름이 같다면, 추가를 한다. 그 다음, 그리고는 작품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와 동일한 조건이고, 추가를 하면, 추가를 하는데 어떤 걸 추가하냐면, 이런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추가할 겁니다. 왜냐면, 작품의 이름을 가져올 건데,
그 이름이 뭐와 같은 것들? 퍼센트 퍼센트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포함된. 그러네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부분의 이름이 포함된 것과 실제 작품의 이름이 갖게 되는 부분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where 문 그래서 end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query, 실제 create query를 하고, total row는 사이즈를 작성하는 거예요. 페이징의 사이즈. 그래서 first result로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max result 설정을 하고, 그렇게 설정한 페이지의 크기를 result list로 해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그래서 페이징 기능이 추가된 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장르 리포지토리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르 리포지토리, 장르만을 가져오기, 관리하기 위한 리포지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장르 리포지토리 클래스이고, 마찬가지로 애노테이션을 추가해줍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추가될 수 있고,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인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빨간불이 사라졌고, 장르 리포지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르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르를 찾아라 이런 부분이고, URL 장르 검색을 위해서 URL로 넘어온 이 아트서치와 이 아트서치는 작품명과 장르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치와 실제 장르 스테이터스를 비교해서 조건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그 작품에 해당되는 장르에 해당되는 작품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URL로 넘어온 부분을 실제 아트서치의 장르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장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아트 서비스 부분이 완료가 됩니다. 결국 DB 테이블에 해당되는 요 도메인 객체들, 그 도메인 객체와 URL로 넘어온 파라미터를 저장하거나 보호해주는 부분인 리포지토리. 이 세 가지 기능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계층형 구조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혹은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서비스에서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고, 리포지토리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실제 URL HTML과 연동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홈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홈 컨트롤러는 가장 먼저 아트 서비스의 기능들을 갖고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언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임을 명시를 하고,
다음에 로그 처리를 위한 SL 풋보제이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주입해주는 부분입니다.